이런 어떤 조정 국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서울의 부동산 어떤 특히는 이제 아파트 쪽이 되겠죠. 아파트 쪽에 지금 가격이 좀 상승폭이 좀 주춤주춤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는 가격 하락이 지금 나타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하락장이다 이렇게 좀 성급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은 뭐 조정장이다 아니면 뭐 숨고르기장이다 뭐 표현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지역별로 또는 상품별로 뭐 또 가격대별로 진짜 실질적으로 온도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뭐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데들은 계속 좀 가격이 버텨주고 있지만 좀 뭐 체력이 좀 약한 곳들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그 안에서 뭐 이제 우리가 좀 잘 좀 선별해서 뭐 옥석 가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그 좀 지역별로 일단 보자면은요. 자, 강남 3구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우리가 이제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그러니까 노도강이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금관구 뭐 금천이나 관악구로 요런 지금 지역들이 서로 지금 이제 지역별 온도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지금 그 뭐 지금 상황을 보자라면 8월 넷째 주가 상승률로 보자면 꼭지점이었다. 이렇게 지금 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그렇죠. 10주 동안 그렇죠. 서서히 계속 상승폭을 이제 줄여나가다 보니까 0.2% 이후로 지금 최근 같으면 0.17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0.16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자, 0.17, 0.16이니까 뭐 아직까지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상승률 자체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유의미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 폭 뭐 아니면 뭐 하락 아니면 또 뭐 상승폭 줄어드는 거 요게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그렇죠. 지금 뭐 그 강북 같은 경우에도 뭐 10억, 2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강남은 거의 뭐 40억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위 20% 같으면 이미 15억 그러니까 대출 금지선을 이미 넘어섰고 강남만 보자라면 이미 2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뭐 기준금리 자체는 지금 조금밖에 안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대출금리들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뭐 청와대 지금 청원 게시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그렇죠. 가계대출 압박까지 좀 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15억을 넘어가는 물론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강 라인 쪽에 좀 주요 지역들이 되겠죠.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출이 지금 10원짜리 한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대출 안 받았는데 지금 대출 압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는 게 크게 좀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억 초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버티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신고가를 지금 내는 것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시장이 바로 6억 지금 이하 쪽. 그러니까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씨말랐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6억 이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출 쪽에 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대출에 영향을 안 받는 6억 이하라든지 15억 초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버티기나 아니면 여전히 또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에 끼어 있는
6억 초과 시장에서 15억 지금 이하 시장, 그러니까 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타격감이 좀 큰 곳, 좀 더 크게 좀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중간 시장 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것도 지역으로 분포가 돼 있으니까요. 지역별로 이런 온도차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짚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 유형별로 보자라면 아파트하고 지금 오피스텔 쪽에 지금 분양 쪽 같은 경우도 좀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올 한 해 지금 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한 2,440가구. 자, 보통 서울에서 그래도 한 해에 일반 분양이 그래도 한 만 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2,440가구면 야,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약 한 25%, 한 4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졌으니까 아파트 쪽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가점 자체도 이제 너무너무 높고. 자, 그러니까 많은 청약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런 과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준강남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천 같은 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멍 89실, 그러니까 89세대 정도 청약을 하는데, 야,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2만 명이 12만 명이 청약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최고 경쟁률이 무려 5,761대1,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과천 청사역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라는 바로 그 오피스텔이 될 텐데, 뭐 바로 끝나고 나서 여기는 또 이제 전매 제한도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뭐 한 1, 2억대까지 붙는 또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피스텔 쪽이 좀 많은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오피스텔들이 주택 수에 지금 무관하게 당첨이 되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그렇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좀 큰 장점인 것 같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까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아파트하고요, 지금 상업용, 그러니까 수익형,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가 지금 6개월째, 지금 뭐 거의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금 수치까지 내려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서부권, 뭐 은평구라든지 뭐 서대문구, 그 다음에 뭐 마포 이런 쪽이 이제 서부권에 속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99.8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00 이하인 경우에는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은 곳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자가 훨씬 더 많은 지금 권역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는 상당 부분 지금 거의 꽁꽁 얼어붙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상업용하고 지금 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9월까지만 하더라도 14,000건에다가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35조 원. 지금 건수로 보나, 지금 액수로 보냐, 지금 역대 지금 최대가 됐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경매시장도 굉장히 상업용 쪽이 이제 뜨거운데, 최근에 강남 쪽에 있는 약 한 52억 정도 되는 게 이제 감정가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낙찰가가 52억짜리가 무려 102억에 낙찰이 되고, 거의 한 뭐 120명 정도가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들이 이렇게 좀 뜨거운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이번 달부터 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그 상가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뭐 영업 시간 뭐 제한이 이제 뭐 사라진다든지, 그리고 지금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2년 동안 굉장히 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 좀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주택 규제에 대한 뭐 반사이, 그렇죠, 뭐 계속 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기대감이라든지 주택 규제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지금 상업용 항목, 지금 업무용 쪽의 부동산 쪽의 상승 랠리는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